오늘부터 울산에서도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둘러보니 일부에선 구매난이 여전하고 구매 방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혼자 근무하는 약국 52곳에 공무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410개 약국에서도 오늘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즉 주민등록번호 중 두 번째 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50인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해 약국에 방문하면 1인당 일주일에 두 매에 한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출생연도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헷갈린 어르신은 이른 아침부터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주민은 끝자리 이렇게 가다가 끝자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앞에 자리를 내가 나는 끝자리 11이거든. 못 써가는 거지. 부족한 수량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약국당 200에서 250매씩 공급됐지만 금방 동의나면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1로 끝나는 저는 월요일인 오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오늘 해당 연도를 맞으신데 지금 들어온 물량이 다 소진돼서 오늘 마스크 판매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오전 시간이지만 마스크가 모두 팔려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됐고 그러니까는 그 해당 연도에 오신 분들이 또 마스크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시고 더 짜증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약국마다 마스크 배송 시각이 달라 판매 시간이 다른 점도 불편을 더했습니다. 그래도 뭐 줄 서야 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물량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울산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1인이 근무하는 약국 52곳에는 공무원을 지원한 가운데 오브제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